이번 여행의 마지막은 네팔에서 가장 높은 사원 냐타폴라가 있는 토마디 광장. 이곳은 영화 리틀 부다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 냐타폴라를 마주하고 있는 건축물은 현재 카페로 사용되고 있지만 한때는 사원이었다. 실제로 박타프루의 왕들은 이곳의 발코니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광장의 행사를 즐기곤 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드럽고 진한 왕의 요구르트 주주 더우와 함께 네팔을 찾는 사람들은 이런 문구를 본 기억이 있을 듯 싶다. 네팔, 영원한 사랑과 평화.